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집수리 달인입니다. 새로운 안전운행 정보가 오늘은 5월 20일 수요일이고요. 제가 브이로그를 찍기 때문에 영상을 찍을 때마다 그날 며칠인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5월 17일 이후에 브이로그 영상을 다 편집을 못 해가지고 제 3일째 밀려 있어요. 정말로 개피곤합니다, 진짜. 아, 일도 해야 되지, 편집해야 되지. 다시 유튜브를 하려고 맘먹고 이제 시작하려고 보니까 지금, 아, 너무 힘듭니다, 지금. 거의 잠을 거의 못 자요, 지금. 아, 어제도 올라간 영상이 이제 새벽에 올라갔는데, 리뷰 영상 올라왔는데, 그걸 찍고, 편집 내보내기 하고, 인코딩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까지 올라가는데 확인하고 자느라고, 아, 지금 잠도 못 잤습니다, 지금. 아, 미쳐버리겠습니다, 지금. 아. 아, 이렇게 시골길들은, 아우, 이게 길이, 골목길들이 막 여기저기 엉켜 있어가지고, 아, 내비도 이상하게 알려주고, 다시 또 돌아가야 돼. 아, 그나마 주차를 할 수 있다는 게, 주차를 못하면, 아, 이 하수와 달리 누수는 장비가 너무 많아가지고, 차를 가까이 못 대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가 상수도가 안 들어왔나? 왜 지하수를 쓰고 있지? 왜 지하수를 쓰고 있는지 모르겠네. 전방에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까 전에 그냥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잠깐만. 아니,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아, 이거. 야, 찍어봐. 이거 켜져 있거든? 네, 안녕하세요. 집수리 다진이고요. 여기 해도시입니다. 일단은 여기는 지하수를 사용해요. 지하수를. 지금 지하수가 계속 돌아가요. 지금 껐다 다시 켰는데 이제 한참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주기적으로 껐다 켜졌다 뉴스가 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로 밖에 수전이라고는 이제 이거 하나인데, 보다시피 지금 이제 관관이에요, 관관. 예, 지금 여기 상태도 안 좋은 상태에다가 보일러실은 지하에 있는데, 자, 보일러실은 내 잠가야겠다. 들어가. 일단 보일러에, 어 뭐야? 이거 봐, 이런 거 뭐 건네면 부러진다 그래. 그 장구가 없나? 씨. 아, 씨. 아, 짜증나. 아, 장, 이거 이런, 어. 아무튼 일단 장, 아무튼 장구 잠글 거고. 밸브가 있긴 한데. 뭐야 이거? 이게 주스 밸브네. 아, 잠궜네. 아, 어 아닌데? 뭐야? 어떻게 쓰고 있는 거야? 그거 안 쓰는 건가? 이거 봐. 이게 온수 나가는 거, 잠궈. 온수 어떻게, 뭘로 써야 되는 거야, 온수? 창호도 있고. 이거 뭐야,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 사장님, 온수 네? 쓰실 때 뭘로 열어서 써요? 네? 온수 쓸 때, 온수. 온수를 안 써요, 우리 저거. 저... 아니, 이쪽 거, 뭐, 이쪽 거 있잖아, 주방. 네. 그때 뭐 온수 쓸 때 어떻게 쓴다고, 물 나오는 거. 저, 보일러 틀어놓고 아까 그거 막 틀면 뜨거운 물 나와.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밸브가, 이걸로 쓰시다 안 했어요, 물로? 그거랑 저거. 아, 저거, 이건 좋은 거고? 네. 씨, 그러면 얘도 얘 어차피 잠겨 있으니까 잠겨. 어? 그럼 얘를 열었다 놨다 해요? 이게 뭐야 이거? 아닌데 이건 에어 빼는 거야. 야, 이게 테스 밸브고. 네. 아 여기네. 잠깐만. 여기 비춰 없나? 잠깐만. 아, 밸브가 없어. 어 밸브요? 직스 밸브. 아 진짜 아까 후레쉬 갖고 와야겠다. 오픈 못한대. 언제? 아니 뭐 아니야 이거 남봉이 아니라 온수 직수. 잠깐만 이게 직수 이게 여기 밸브인 하나 있는데. 아니 이거 아니야 이거 직수 요건데 여기 직수거든? 뭐야 여기 다 젖었어. 왜? 왜? 여기 씨 뭐냐. 야 이게 뭐 엑셀 배관도 이렇게 떼어서 쓰나? 어? 나 미치겠다. 아 엑셀 배관도 떼어서 써? 아, 환장 아웃네. 아무튼 저거는 건물 내부에 새는 것 같지 않고 외부에 새는 것 같은데 뭐야 이거 밸브 잠그는 것도 없네. 밸브도 안 만들어놨어. 환장 아쉬웠네. 아 옛날 집을 사갖고 내가 이한테 고생. 아니 밸브도 없어. 나 아니다 나와봐. 이게 어디로 뭐가 여기 절실해. 여기 환인데 잠깐만, 이거지, 잠깐만. 그죠? 지금, 특수가 왔는데, 이게 요건데, 씨, 여기 올라갔네, 이거. 저쪽이 올라갔고, 관관 이거. 아씨, 밸브가 없어. 에? 밸브가 없어. 안 돼, 아쉬웠네. 어, 내 느낌이 맞네. 저쪽에서 올 것 같다, 그랬니. 아, 그러면은, 이거는 네. 압력을 못 거는 이유를 설명을 드릴게요. 네. 압력 걸면 네. 저희 수술 못 해요. 이거 알다시피 간 다 써갖고 다 터지고 네. 선생님이 해놓으신 이 실리콘 네. 어? 이거 삐지고 나옵니다. 다 터져요 압력 걸면. 네? 그러니까 내가 미리 약간 이야기 네? 이거 진짜 네. 이거는 압력 어떻게 걸 수 없는 상황인데 와 이거를 자 보자 근데 저 이 야 이 자연음을 좀 찾아야 되는데 네. 한번 자연음을 찾아보고 네. 근데 좀 제가 청음을 해보니까 요 부위가 조금 의심스럽긴 해요. 어디요? 여기 네. 여기가 조금 의심스러웠어요. 아, 거기요? 예. 근데 그것이 있으면, 물이었을 있으면, 물이 셀 텐데. 아니.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기서 했으면, 제가 물이 일로 나왔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안 나온단 말이야. 네. 근데 소리는 여기서 좀 들려요. 아. 자, 술도 자유로운 거. 근데, 확실하지는 않아.
저러다 보자고. 물이, 물 있나? 물 있지? 네. 물 있잖아요. 아, 예, 네. 예, 물 있잖아요. 예. 아, 쑥 들어간다, 쑥 들어간다. 예. 아, 쑥 들어가요. 좀 적긴 젖었는데. 그럼 거, 거기에 뭐. 여기 왜 판 거예요, 예전에? 예? 여기는 뭐, 뭐 했어요? 아니, 파는 거 알고. 여기 왜 깼을 때, 그때? 깨져서 버리셨어요? 아, 그래요? 일부러 깨지는 않아요? 아, 그렇겠죠? 아씨, 뭐가 있네. 아우씨. 괜히 또 찍다가 간 터질까봐. 땅이 잘 들어가는 게 수상하긴 한데. 아까 물이 나왔었는데, 아까 물, 물 있는 부분. 그 소리가. 여기, 여기, 여기였어요. 여기. 어, 어. 안 들어가, 씨. 지금 관, 관, 딱 관절이라, 혹시 뭐라 지금 안, 안 때리는 거예요, 여기. 안 때리고, 손으로만 찔러보는 거예요. 뭐 걸리네. 밑에, 밑에 뭐 또, 물이, 아, 땡땡인데? 어, 여기. 응. 일단은 지금 물 그동안 빠지니까 한참 들어가네, 그지? 계속 들어가네. 일단은 저거 한번 안에 찰 때까지 좀 기다릴게요. 어, 기다렸다가 아. 한 번 더 체크하고 여기가 좀 의심스러우니까 여기 한번 파보고 일단 있는지. 왜냐면 저건 솔직히 저희가 건드기에는 겁나요. 다 터질 것 같아요. 안 그러면은 이거는 저거를 지하수를 펌프를 분해를 할 수가 없어서 압력을 걸면은 나가는 부분을 다 체크밸브이긴 한데 한번 가스도 한번 넣어볼게 한번 넣어보고 여기서 울리는지 한번 바로 울리면 바로 여기 파면 되니까. 적게 젖었거든요? 네. 네, 적게 젖었어요. 아, 야, 이거 해야 보았는데. 어우, 씨, 툭툭 들어가네. 툭 들어가네. 아니, 안에 그럼 불렀단 얘긴데. 예, 네, 툭툭 들어가네. 툭 들어가네, 야. 네, 툭 들어가네. 질뻑질뻑 한 것 같은데? 질퍽질퍽해. 빨리 차도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아, 저 티는 내가 다 해놨는데 안 봐. 일단은 그냥 이 펌프가 멈춰야 멈춰 한참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껐다 켰더니 물이 체크밸브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펌프를 끄니까 관에 있는 물이 다시 땅속으로 내려가더라고. 예. 네. 다 내려가요. 예, 네, 내려가더라고. 그 체크밸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압력이 거는 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지, 제 얘기는. 지금 이거 물 계속 못아 들어가네요. 예, 네, 제가 아까 한번 일부러 껐어요. 소리 찾으려고. 아, 그런 거는 지금 물이 없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물, 네. 넣어야 돼요? 네. 아, 그냥 안 차. 그러면 펌프가 이게 원래 끄면 압력이, 그러니까 체크밸브가 돼가지고 물이 역류하지 말아야 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물이 안 차요. 아, 그래요? 내가 그래도 열을 갖고 물. 아. 꺼봐, 꺼봐. 김에 에어만 나와. 김에 에어만 나와. 아. 김에 에어만 자주 나오네, 에어만. 예, 에어만 좀더 에어만. 그러니까 물이 없어요. 예. 그래갖고 이걸 못 끈다니까. 아, 끄지를 못하잖아요. 이게 원래 예. 원래 체크밸브식으로 이게 물이 빠지면 뒤로 가지 말아야 돼, 백을. 그러니까 이게 그게 다 빠질 필요가 없어요. 그럼 안 돼요, 그러면. 그래갖고 내가 이걸 스위치를 내리지를 못했다니까.
여태까지? 아, 그러면 이거 누수가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그렇진 않을 텐데. 원래 압력이 차면 난 흙물이 나오니까 왜? 이거 스위치 올려야 되는데. 아니 아니 잠깐만 물 좀 채우고. 그럴까요? 야, 구석 올려봐. 예. 저쪽 수도 물 틀어놔. 물 좀 빼. 물 안 찾는 거는 돼. 또 다 빠져버리네. 다 빠졌어. 내가 문 터줄게. 아니, 한 번만 보세요, 한 번만. 안 올라온다니까? 내가 그 질긋한 거 땡겨 올라와요. 예. 네. 이제 올라오잖아요. 소리 들잖아요. 네, 다 진공은 땡겨 올라와요. 물 틀어보세요, 나오죠? 네, 물 나오면은 그냥 닫아. 네? 닫아라고요? 네, 나와서 닫아. 닫아주세요. 닫아주세요. 이만큼인데? 그 나파야 되죠. 이만큼인데, 일단 확실하게 하급파야지. 뭐 시가 뭐안 녹아 제품이야? 막하게? 가스로. 한번 넣어보는 거지. 뭐 아니 뭐야 이런 거는. 나오면은 타는 거고 안 나오면 못 타는 거야. 왜냐면 지금 여기에 뭐 어디 적당히 안 되고 걸만한 곳이 없어. 으쌰. 봐봐, 시끄러워 봐. 아까 이쪽에 우리 선수 이쪽에. 그니까 내가 생각보다 내 유력한 게 이쪽이었거든? 어, 진짜, 아, 저겠지? 네. 이쪽에? 네.
있는데? 불 있잖아. 불 있잖아. 어떻게 맨 땅에 이렇게 쓰들어가냐고. 그죠? 근데 이게 비가 와서 이제 아 뒤에도 젖은 건 아닌데 씨. 아. 자, 이럴 때는 가스가 올라오는지, 올라오면 그냥 파고, 가스 안 올라오면 심하이. 네. 오케이? 응. 수도 플러기 겁나 이거 부러지니까 봐. 그걸 풀어야 되는데, 수도를. 아, 좀 더 이따가. 저거 이따가 물이 찼을 때 물이 찼을 때 얼른 넣어야 돼. 안 그러면은 계속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야, 그냥 한 번씩. 아우. 난리다, 난리다. 얘는 또 왜 꼈어? 수도 시골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됐네? 아, 정말 안 됐네. 요즘에 제가 하수라로 다니라고 누수가 정리가 안 됩니다, 지금. 아, 미치겠습니다. 요거 밸브식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물을 틀었다가, 제가 물을 이제 펌프를 압력을 걸어놓은 상태에서, 물이 차있는 상태에서 가스 압력으로 요거 딱 밀어버리는 거야. 오케이? 네. 이해했냐? 네. 뭘 이해를 해야 돼, 씨. 이해한 거 맞아? 네. 진짜 이해한 거 맞아? 물. 네, 물 가는 것처럼 가스 넣는다고. 뭐, 물 가는 것처럼 뭐 가스죠. 이해했어, 안 했어? 씨, 솔직하게 얘기해, 빨리. 솔직하게 빨리 이해했어, 안 했어? 응? 이해했어, 안 했어? 펌프가 물을 땡기니까 가스도 땡길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펌프가 땡기, 뭐 가스를 땡겨, 땡기기는. 너는 눈썹하지 마. 냉정하게 눈썹하지 마. 눈썹할 저기가 아니야. 알겠냐? 아, 진짜. 진짜, 대관에 지금, 이, 흐름도 이해도 못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 씨, 그동안 그, 대관 연결하는 거 몇 번 해봤어. 아, 요새 그냥 하수나루다 했더니,
정리가 안 되네요. 아, 어차피 내일도 누수해야 되니까. 잘 됐네, 오늘. 됐고. 자, 일단은 얘를 먼저 연결을 해야 되니까 펌프를 꺼. 네. 자, 얼른 펌프 꺼. 똑같지? 응. 뭐야, 이거. 아유, 씨. 이거 건들 막 빠질 것 같아. 아니, 이거 막 건들 부러질 것 같아. 아이고, 다행이다. 씨, 꽉 주진 않네. 지어 쓴다고. 그 나 나오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그래도 잠가야죠. 야 앞으로 나가게 한 다음에 나사를 물리고 나서 잠가야지. 뭐 형이 몰라서 안 해? 펌프 틀어. 예. 네. 야, 나 다시 설명해 주면 안 돼, 이거? 그 물 채워진 상태에서 가스를 넣어도 되는 거예요? 야. 네. 펌프에 압력보다. 네. 얘를 더 세게 넣으면 돼. 아, 어? 그렇구나. 어? 펌프 압력이 보통 몇이죠? 제가 그니까 저기 제 3kg 좀 이상 될 거, 3kg 정도 될 거거든? 그러면 한 5kg? 아니야. 펌프를 끈 상태에서 빠질 때 넣어버릴 거라고, 빠질 때. 예. 뭐 물 새 나가는 대로. 됐어요. 잘했지? 그럼 탐지기 어디다 갖다 놔야 돼? 네, 갖다 놓을게요. 자, 목도 의심되는 곳. 네. 거기 먼저 하나 갖다 놓고. 달지 말고 이거 같이. 어, 됐지? 어, 유튜브 사인데. 응. 네가 이걸 보면서 이해를 해. 네. 갔다 갔다. 네. 스탠바이 하고. 들어와봐. 네. 근데 딱 봐봐, 이제 여기 밑에 물이 너무 오잖아. 물이 압력이 봐봐, 봐봐 이제 게이지 압력을 보라고. 이 펌프 압력을 지금 얘가 몇 킬로 압력 걸리나? 3킬로도 안 걸려. 3킬로에서만 2킬로네. 2킬로도 안 걸리잖아. 어? 뭔 말인지 알겠어? 레귤레이터는 항상 다 풀어놓은 상태에서 똑바로 찍어. 항상 얘를 안면 걸렸으면 안 돼, 이 차는. 순간 나간다고. 자, 2kg니까 3kg 정도만 넣어도 될 것 같아. 3kg 정도만. 거꾸로 얘 넣잖아. 형, 근데. 가! 가! 토끼가 앞으로 하고.
저거 있어. 하나 더? 어, 또 거기 있어. 네. 나올 거 아니야. 얘가 지금 안면도 안 돌리고 뻗고 안 도는 거야. 뭔 말인지 알지? 네. 발로가 이렇게 지나갔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빠졌지, 이제? 거기가 의심되는데, 펜치가. 어? 펜치 42에요. 야, 원래 왜 안 켰어? 씨. 야, 끝났잖아. 게임 셋. 봐봐, 찍어. 여기 찍으라고. 여기 형을 찍으라고.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차는 거야. 알겠어? 파! 땅 파, 이제. 카메라 세워놓고. 사진도 찍을게요. 나왔잖아. 이렇게 찾으면 돼. 자, 이제 또, 바로 많이 나왔죠, 어디야? 여기, 천공한테 많이 나왔지? 네. 찍어, 여기. 여기, 여기 찍으라, 몇 프로 나왔는지 찍으라고. 찍었어요, 아까. 아, 찍었어? 네. 이렇게 찾는 거야, 알겠어? 가스 다 치워 이제. 네. 네. 세 명 맞는 거예요? 네. 아. 오, 물, 물. 주전자. 네, 다리 하나 꺼봐. 네, 꺼봐, 꺼봐, 꺼봐. 아, 저도 있어요. 자. 그렇지. 여기, 일단 여기를 먼저 파, 저기에. 아니면, 아, 일단 여기 파, 깬데. 아, 야, 카트 정리했어? 예? 예. 야, 이것도, 차문식. 예. 장기모 다 챙겨놔. 예. 어차피 이제 노가대만 남았으니까. 예. 삼진은 다 이제 제껴주고, 노가대가 남았으니까. 뭐 공사한 적 있어요? 뭘 아니 사장님 여기 혹시 들어오신 지 얼마 됐는데? 네? 사장님 여기 들어오신 지 얼마 됐는데? 건물이 여기 내가 91년도 이집 아, 그래? 아 그래? 근데도 이거 모르세요 이거?
여기 잡는 거 이상한 거. 가서 지한테 원래 펌프를 넣고 발라야 돼. 지하 펌프가 어떻게 되는지. 네. 원래 펌프가 체크해주시면 있어갖고, 원래 펌프가 작게 맞추면 여기 원래 용률이 안 하는 게 있어. 얘는 지금 무장한테 용률이 작다 보니까 생각 안 하는데. 그래서, 그냥 미친 상태로 빨리 닦아 주는 거야. 아까 그 배를 타가지고. 빨리, 안, 잠깐만, 여기 와서 있어. 여기 와서. 차갑도만 한 번. 아니, 제가 좀 떨어지거든. 대학이는 뭐? 대학이 지하수만입니다. 그러니까, 대학이 없는 거네요. 굳이, 발광이 집하시려고 그냥 달랐어. 수도 안 했어. 그래도 응까지. 그냥 지금 빨리. 아니, 이거 말이야. 혹시 뭐, 들어오시고 하시는 분은 수도 깔아 봐. 어차피 이거 부수고 해야 되나. 다시 부신다고? 커버 계속 하시잖아요. 네, 계란이 없습니다. 네. 네. 계란이 없습니다. 네. 아, 뭐, 우리나라 사람들 그때 뭐, 내가 다시 어린이집 끝나고 나서 그때 보면 이렇게. 아, 그래요? 그래요? 딱 잡혔잖아요. 네. 알았어. 별로, 저 지금 내가 막 이런. 아, 네. 혼자? 맞나? 옛날에 내가 70만 원. 네. 70만 원 정도 갔는데. 그때는 70만 원 정도 갔는데. 지하수는 엄청 많은 거 풍부한 것 같은데 네. 물이 물 딸리는 시간이 아무리 가물어. 잠깐만 그거를 이 다 빨라지니까 지금
나오면. 그 먹을 맨날 파는 거네. 결국엔 누수가 아니라 펌프 문제. 그 다음에 여기도 여기는 이제 공구리를 치던지 여기는 공구리 치기 날 것 같아. 네? 공구리를 이렇게 감싸는 게 날 것 같다고. 공구리로. 오케이. 이거는 이러면 나중에 여기로 다 그게 들어가요, 사장님. 그 오염물. 그러니까 오염물 드시는 거야. 아니, 얘는 보통 관정에다가 그냥 파이프를 그냥 꽂아놔, 보편적으로. 아, 그러면 여기 공이 올라오는 게 정상인 거예요? 정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왜냐면 얘가 지금 빠꾸를 하니까. 얘가 지금 누수되는 거잖아, 이게. 이게 지금 이 탱크 있는, 그 펌프에 탱크 있는 물을 계속 지금 뱉어내잖아. 잡았다가 뱉어내고. 됐어요. 이제 공구리 덮어야 돼. 이 상태에서 공구리를 이만큼 다 채워가지고, 비벼가지고. 그냥 아예 이만치 그래. 그래 나중에라도 흥분을 붙지 않을게. 됐습니다, 사장님. 그럼 모자를 해야 됩니다. 예, 펌프를 가르셔요. 예. 저희가 할 일은 여기서 끝났어요. 예.